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강찬입니다. 오늘은 전공의 선생님들 또는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배운 지 오래돼서 잠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메송네브 프랙처에 대한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리마인드하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영상과 수술실에서 나중에 보여드리는 수술실에서의 동영상은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교육용 자료로 무료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가리고 활용하도 됨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점 먼저 밝힙니다. 본 사진은 빙판길에서 접질리면서 이제 발목 통증 좌측 발목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신 분의 발목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인데 좌측 발목을 아프다고 호소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응급실 선생님들이 피지컬을 합니다. 근데 이 사진만 보면 발목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그럼 염장과 그러고 이제 진단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을 이제 좀 자세하게 통증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 하태도 이제 아프다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 만지잖아요. 잠시만요. 다리 발목이 아프다고 그러면 이 발목만 만지는 게 아니라 앵클이 접질렸다 그러면 이 하태도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그 이유를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상 없지만 딱 보면 여기도 이상 없는데 여기 이제 골절이 있죠. 이렇게 근이부 비골에 골절이 있습니다. 앵클 발목을 접질렀는데 여기에 골절이 있네. 그래서 이제 전공이 5년차 되신 분들은 선생님 아 메송네브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전원차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메송네브 프랙처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아 여기는 뭐 수술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깁스하고 나중에 뭐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과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메송네브 프랙처의 이제 일반적인 개념, 치료 방법이야 서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하지, 어떤 분들은 그냥 내비둬도 된다. 뭐 디베이트 하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메송네브 프랙처 인저리 메커니즘이랑 이게 뭔지 어떤 걸 리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발목하고 종아리가 아픈데 괜찮다고 간과하면 안 되죠. 피지컬하고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AP, 라테럴 오블리크를 다 봐서 아 여기에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있으면 메송네브 여기를 다이렉트하게 부딪혀서 골절이 생긴 게 아니면 이렇게 생긴 손상은 거의 메송네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저리 메커니즘은 대부분은 프로네이션. 잠시만요. 예, 방수 끝났습니다. 그래서 메송네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송네브는 일반적으로 라우지 한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PER 타입 4 또는 3 또는 프로네이션, 그렇죠. 4, 3 또는 PA 타입인 경우도 있어요. 프로네이션 어덕션 또는 프로네이션 이스터노테이션. 잠깐 뭐 라우지한센 클래시피케이션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은 발의 포지션이죠. 그리고 어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PER, 프로네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절이라는 거는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이게 슈피네이션이고 이게 프로네이션이잖아요. 디뎠을 때 프로네이션 자세로 디진 다음에 발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된 경우 이게 이제 PER이고요. PA는 프로네이션 어브덕션이죠. 이 뒤졌을 때이 상태로 뒤진 상태에서 어브덕션 요 인절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안되나 어브덕션 이 인절이가 PA 타입이고 또뭐 SER 타입도 있고 SA 타입지 있잖아요. 뒤졌을 때 발이 이 상태로 뒤졌어. 슈피네이션이죠. 그런 다음에 SER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뒤꿈치를 이렇게 디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발이 슈피네이션 되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는 이런 인절이죠. 그리고 SA 타입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슈피네이션 상태에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게 슈피네이션 어덕션 타입의 인절이 메커니즘인데요. 어쨌든 이런 매종 내부는 PER 또는 PA 타입인데요. 잠시만요. 네,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런 매종 내부 팩처는 주로 PER 타입이 많습니다. 발 포지션, 프로네이션 상태에서 앞꿈치 쪽으로 이렇게 디뎌가지고 프로네이션에서 앞꿈치 쪽으로 끊어졌네. 이거 아이고 이거 몇 년 동안 사용한 건데 어떡하지? 아 프로네이션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잠시만요. 끝났습니다. 방송이 많이 나오네. 어 이거 설명하다가 탈러스 토탈 디스로케이션 생겼습니다. 어 이거 구입해야겠다. 이 저와 한 5년을 같이 한 방송에는 2년 썼지만 이제 외래에서 한다 설명하느라고 한 5년을 같이 쓴 모델인데 이제 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붙여서 쓰나? 어쨌든 어 이런 PA 타입도 있고 PR 타입도 있는데 PR 타입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응급실에서 발목 발목을 다쳐서 왔는데 발목이 이제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종아리를 이렇게 눌러봤다 종아리가 아 한다 특히 피블라 쪽에 그럴 때는 반드시 티비아 사진을 찍어야 되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피블라 프록시마라 이런 프랙처가 있다 그러면 인저리 메커니즘의 PER 또는 PA 타입이기 때문에 인저리가 요렇게 와서 여기서 똑 부러졌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지컬 하면 여기도 아프지만 여기 델토이드 리가멘트 이쪽에 이제 스웰링이 있으면서 아파하고요. 여기 신데스모시스 AITFL 있는데죠. 이쪽이라든가 PITFL 뒤쪽에 그쪽에 텐다니스가 있습니다. 앵클도 그러니까 아프고 여기도 아픈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응급실에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 매종 내부를 진단을 잘 하신 거예요. 이걸 못하면 이제 환자분이 나중에 좀 악용하실 수도 있고 앵클 벌어지면서 뭐 트라우마틱 오해가 좀 빨리 진행돼서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이제 반기부스를 했죠. 이게 반기부스하고 TBI도 이걸 악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 숏렉을 했네. 다친 건 여길 다쳤는데 여기는 안 하네. 그래서 롱레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터치만 안 하고 여기 자꾸 자극만 안 하면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근육들이 많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도 인저리를 받고 여기가 무엇보다도 여기가 벌어지거나 여기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약간 플란타 플렉션 돼 있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발목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시암을 찍어도 그렇고 발목이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족저굴곡돼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여기가 메디알이 좀 벌어져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몰라도 그렇고 너무 많이 알아도 그렇고 여기가 살짝 벌어져 스프린트를 했는데도 쪼였는데도 살짝 벌어지는 걸 보고 아 이거 델토이드 리가멘트 인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부지리를 맞을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정상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 의심되면 그래비티 스트레스 뷰라는 걸 찍으면 됩니다. 그래비티 스트레스 뷰는 스프린트를 풀르고요. 저 만약에 이제 우리 고년차들이 봤다거나 아 이거 매종내부다 그러면 그래비티 스트레스 뷰를 찍어야겠구나. 왜냐면 피지컬로 막 돌리면 아프니까 어깨도 스테이지에서 아프니까 그래비티 스트레스 뷰를 찍는데 뭐냐면 환자분을 옆으로 눕혀요. 그래서 아무것도 밑에 받치지 말고 무릎만 딱 받치고 옆으로 딱 눕힌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나?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발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델토이드 리가멘트에 델토이드 리가멘트 인저리가 있으면 발이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그 사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플란타 플렉션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자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앵클 조인트 인저리이기 때문에
인절이 메커니즘이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뚝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반드시 인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리가멘트, 소프트지 리가멘트 인절이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골절이 있는지 겹쳐져서 우리가 안 보여서 간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엔테리어 쪽에 여기 그 프랙처,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샤프트 프랙처라고 하고요. 여기 피블라 쪽에 여기에서 프랙처가 있는 걸 와그스테프인가 이제 발음이 좀 틀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스테리어 말레올라 프랙처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볼크만 프랙처라고 하는데 여기랑 엔테리어랑 피블라랑 포스테리어 말레올라랑 다 사람 이름 프랙처 이름이 있어요. 일단 그거라고 하는데 그게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CT를 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